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왁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정부에 보내는 거 좀 상황을 보자는 얘기인가요? 하루 더 미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그 개정국회법을 이제 정부로 이송하는 날짜가 원래 이제 지난주 금요일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이 나왔다가 아니면 조금 늦춰져서 뭐 이번 주 초가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네. 정의왁 의장이 당청 간에 뭐 충분히 좀 교감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11일로 그러니까 오늘로 미뤘었죠. 예, 예.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정의왁 의장이 낸 중재안은 이 청와대가 이제 극도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이 표현들 중에서 이제 일부를 바꾸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이 강제성을 띠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그런 문구들, 단어들을 좀 일부 조정하는 그런 쪽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이제 특별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겉으로는 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정부와 국회가 정면 충돌하는 네. 이제 그런 양상으로 번질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워낙 이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정의왁 의장의 중재안을 좀 검토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여야 간의 물밑 협상이 좀 진행이 돼 왔다는 게 이제 양측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네. 그런데, 지난 9일 밤, 10일 새벽 사이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달라졌냐면, 네. 절대 논의 못 한다. 1.1획 또 고칠 수 없다. 네. 이렇게 입장이 아주 또 완강하게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요. 참 들어보면 되게 황당한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그날 밤에 9일 밤 10일 새벽 사이에 그렇게 기류가 이 강경 쪽으로 급선회한 이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 청와대가 새누리당 출입 기자들 일부에게 청와대 의견이 이런 거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받아보질 못했는데 네.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정의왁 국회의장이 이런 중재안을 내서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청와대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정국회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던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어허, 왜 이렇게 빡빡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여당이 사실 그 좀 입지가 굉장히 좀 애매해져서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유보적과 그런 좀 유연한 예. 그렇죠 유연한 자세를 취했는데. 아니 청와대가 또다시 저렇게 나오는 건 결국 야당을 바보 만드는 짓이다. 굴복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기류가 퍼지면서 예. 야당이 또 강경하게 돌아선 겁니다. 성질 날만 하겠네요 그거. 그러니까 그 5월 6일 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던 거 그리고 6월 8일 9일 사이 그 5월 28일 29일 사이에 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또 한 번 요동쳤던 것 이런 과정들에서 보면 결국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고리들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데 예. 청와대가 그때마다 결정적인 한 방식을 날리면서 사실 상황이 어그러져 왔지 않습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도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그 야당에서 이번에도 조금 한 발 양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하고 이정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하고 양측이 의견을 나누면서 결국 내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쨌든 국회의장이 중재 노력을 한 것인 만큼 예, 예. 그것은 최소한 존중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 최고위원회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정의화 의장 쪽에 의견을 전달했고요. 이걸로 해서 지난 본회의 때 처리됐던 법안들 중에 58건만 예. 오늘 지금 이제 정부로 보냈고 그 정부로 이송을 했고요. 예. 이 개정 국회법은 일단 하루 미뤄두는 걸로 지금 잠정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부로 보내서 확정 공포되기도 전에 수정안 재수정안을 낼 가능성도 꽤 커지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예. 말씀하세요.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지금 개정 국회법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이제 통과됐던 그 법안을 네. 실제로 손 봐서 넘길 건지 예, 예, 예. 아니면 그 여당이 지금 사실 새누리당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금 강제성이 없다는 네. 그 확약을 최소한의 동의를 지금 야당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지금 목표인데 예. 그 부분에서 좀 정치적인 절충점을 찾는 쪽으로 야당이 한 발 양보할지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갈지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까지 미루면서 네. 이 메르스에 총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사실 여의도 정치권 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연기 그 직접적인 결과는 예. 메르스의 메르스를 좀 이렇게 잘 못하고 그 진화해서 예. 어쨌든 고비를 빨리 넘기는 이런 걸로 나타나기보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 끌어내리기 이런 것이 먼저 드러날 거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이고. 상황은 그렇게 이제 뭐 아주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뭐 움직임들을 계속 보이는 와중에 청와대가 이번에도 좀 어깃장을 놓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거는 도저히 이건 좀 도저히 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청와대 지금 정무수석이 누굽니까? 지금 정무수석이 공석이죠. 아 그러면 조윤선 수석 나간 다음에 지금 공석이고 예, 예, 예. 정무수석이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서 질문을 고칠게요. 청와대 정무 감각이 완전히 제로군요. 아니 그 야당에서 이거는 사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밀어붙여도 아무런 명분의 하자가 없는 건데 그렇죠. 거부권 운운해서 그리고 국회의장이 중재를 했기 때문에 중재안을 내서 의장의 권위를 고려하고 또 사실 재회송돼 와가지고 잘못하면 자동 폐기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각자가 체면을 덜 상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한 방씩 뻥뻥 매기면 그리고 청와대도 왜 새누리당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보내려면은 새누리당을 통해서 청와대 입장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웃기잖아요. 아니 뭐 나와바리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일에 순서가 있는 거지 말이에요.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보실 대목이 있는데요. 예. 실제 이제 그 여야 간에 청와대도 강경한 입장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야당이 발끈했기 때문에. 네. 여야가 이제 조정을 못하게 되면 예. 그래서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이 결국 관철되지 못하면 정의화 의장은 내일이라도 빠르면 내일이라도 그리고 이제 야당이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면 더 주겠다 뭐 이런 입장은 밝히고는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이제 개정국회법을 원한 그대로 이제 정부에 이송을 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뱉어놓은 말이 있고 예. 지금 청와대가 계속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 뭐 몇 번에 걸쳐서 결국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유승민 끌어내리기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 점에서 보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을 국회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높아 보이는데
그 이후 상황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초가 있습니다. 뭐죠? 그게 뭐냐면, 그, 오늘자 한국일보 사회면에 보시면, 예. 이 경찰이 지금 부산 지역의 모 원전 납품업체 비리를 수사한다는 기사가 하나,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업체가요, 예. 김무성 대표의 사돈 기업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오비락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예. 그동안에 계속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했던 얘기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뭐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유승민 대표는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면서 일관되게 가는데, 예.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좋게 보면 양측의 중재, 또 삐딱하게 보면 이 결국 청와대에 휘둘려 갈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예. 이게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어쨌든 지금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사실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라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언을 하고, 예. 시작을 하게 되면 김무성 대표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선택지가 사실 이제 유승민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청와대 편에 설 거냐 둘 중 하나 이외에는 이제 선택지가 없어지는 건데요. 네. 그 과정에서는 후자 쪽,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의 입지를 고려하는 쪽으로, 청와대 쪽에서 입지를 찾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에 반대하면서 이 개정국회법 재의결 요구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법안을 계속 팬딩시키면서, 예. 묶어두면서, 예.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예. 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찰 수사와, 예. 관련해서 연관 지어보면 인질이 하나 잡혀있는 거네요. 인질, 볼모가. 그렇죠. 사실상 청와대가 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정말로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예.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청취자분들 위해서 참고로 살짝 한 말씀만 드리자면,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 수사 또는 뭐 기획 수사, 뭐 접보 수사 등 어쨌거나 수사에 들어가면 최소 개요를 쭉쭉쭉 해서 올리죠. 그래서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치안 비서관을 통해서 비서실장은 당연히 그걸 커버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기업 특성이 누구고 무슨 건이고 누구와 연관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적 타이밍 조정이나 수사 강도의 조정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산의 그 원전 비리 업체 비리라는 것은 뭐 원전 비리가 뭐 거긴 그 동네는 그냥 하도 그런 게 많은 데인데. 그렇죠. 이 타이밍에 그것을 입건해서 딱 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정치적 백그라운드는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박근혜 대통령 요즘 많이 바쁘시네요. 요 며칠 전에는 박원순 시장하고 막 싸우더니 이제는 또 유승민 원내대표하고도 이렇게 일합을 겨루시려고 하고, 그러면서 인질 볼모 하나 잡고 김무성 선수에게는 자네는 가만히 있으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아이고, 메르스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러시나 몰라. 자, 그나저나 문자메시지 그런 거 나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 청와대 문자메시지. 야당 얘기 좀 해봅시다. 새정년 비주류가 뭐 이럴 줄 알긴 했는데 혁신이 인선안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반발했어요. 어제 조경태 의원이 기자들한테 혁신은 물 건너갔다, 신노일색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또 대표적인 비노인사 중에 한 명이죠. 이 박주선 의원이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주 강도 높게 혁신의 핵심은 문재인 대표 사퇴와 친노 개파 해체인데, 이 혁신위원들이 이 친노 일색이어서, 네. 이미 혁신은 물 건너갔다, 혁신은 어려워졌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일단 하나는, 비주류가 결국은 이 혁신위의 활동 자체를 거부하는 식으로, 부정하는 식으로 나갈 수 있을 건지, 네. 그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현 시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는 일정 부분 여전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당 혁신의 전권을 이 혁신에 맡기면서 지금 문재인 대표는 한 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네. 그렇게 보면 비주류가 혁신에 반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친노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여지는 굉장히 좁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반개혁 세력, 반혁신 세력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을 텐데, 혁신이 활동을 정말로 부정하고 나갈 수 있을 건지 그건 하나 좀 지켜볼 대목이고요.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경태, 박주선 이런 개별 의원들이 뭐 비난하고 뭐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얼만큼 이게 조직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다른 관전 포인트 하나. 어제 혁신위원 중에 이 조국 서울대 교수 그리고 우원식 의원을 좀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죠. 어제 제가 취재가 좀 부족했었는데요. 예. 한 명 더 말씀을 드리면 정웅철 변호사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누구요? 그 정. 민변 광주 전남 지부 위원장이고 지금 호남 몫으로 이 정웅철 변호사가 지금 혁신위원회에 와 있는데요. 네. 제가 아마 이름이 제가 기억하는 이름이 아마 맞지 정홍채 찾아볼게요. 예, 말씀 계속 예, 이어가세요. 예. 그 정 변호사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독특함이라는 건 다른 독특함이라기보다 보통 그런 그 어떤 협회나 네. 이런데 좀 수장 자리에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해당 지역에 특히 이제 지역 정서가 강한 곳 영남이나 호남 같은 데서는 이 해당 지역의 정치권과 밀접하게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거나 네. 이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네. 네. 이제 그렇죠. 일반적인데 그런데 정 변호사는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호남 지역에 있는 호남 현역 정치인들, 현역 의원들과 아주 뭐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생각할 만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는 아.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꽃꽃하고 정치색은 없고 그런 신망받는 그런 분입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신망까지는 뭐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네. 어쨌든 그 자기 자신의 신념, 소신, 주관 이런 게 굉장히 뚜렷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 중에 이 강기정 의원이 그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민운동을 할 때 시민사회단체 네, 운동을 예. 할 때 그때 이 정 변호사하고 일부 인연은 좀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강 의원과 강기정 의원과 이 막역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건 아니라고 하고요. 예. 그 점에서 지금, 호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그 정 변호사 인선을 두고, 오히려 조국 교수보다, 정 변호사 인선을 두고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승사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호남 물갈이를 위해서조차도, 좀 조용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이 김상곤 위원장이 정홍철 변호사 이 사실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이 정 변호사를 이렇게 발탁을 한 건 그 나름의 좀 전반적인 큰 그림 이런 것들 하에서 예, 예. 좀 발탁을 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정 변호사의 그 활동을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름을 알아둘 겸 하나 정정해드릴게요. 정채웅 변호사고요. 아, 정채웅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네, 민변의 광주 전남 지부장인데 네네. 지금 우리 양 기자의 리포트 들어보니까 어떤 역할을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 대강 짐작이 가고
정말 조국 교수보다 오히려 광주 전남 쪽에는 어떤 발언의 무게를 획득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김상곤 쇄신위원장이 광주 출신이시고, 네네. 그래서 아마 특별히 우원식 의원도 그렇고 조국, 그다음에 이번에 정채웅 변호사 등등 뭔가 긴 장고 끝에 자기 그림을 그려낼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드는군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한 주일, 아, 내일 하루 더 있군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